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작동 순서를 보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작동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먼저 발견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도 알아차릴 수가 있죠. 그러면 자동으로 알아차리는 것, 뭘 통해서 알아차려요? 감지기. 감지기를 통해서 먼저 화재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감지기가 먼저 작동하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는 감지기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하게 되면서 신호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수신기 쪽에. 제어반 쪽을 수신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먼저 찾을 수도 있죠. 사람이 먼저 알아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람은 가서 뭘 버튼 누르겠어요? 수동 조작함. 수동 조작함. 그림상으로는 RM이라고 되어 있는 게 수동 조작함이에요. 수동 조작함을 통해서 버튼을 눌러서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설치되는 이 감지기, 무슨 방식으로 적용하죠? 교차회로 방식. 교차회로 방식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앞에 준비작동식에서도요, 그 스프링클러 설비에서도 준비작동식과 일제살수식에 설치가 되는 감지기 있었는데 그 감지기들 모두 다 교차회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교차회로 방식을 적용하는 이유가 있었죠. 오작동 혹은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차회로 방식 적용하게 됩니다. 자,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지기를 교차회로 방식으로 적용한다. 같이 한번 기억하시면서 감지기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거나 수동 조작함을 통해서 수신반으로 신호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수신반 쪽에서는 화재가 났구나라고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약재를 방사시켜줘야 되겠죠. 그럼 이 수신반에서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가장 먼저 누구한테? 기동 용기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이 기동 용기에는 질소 혹은 이산화탄소가 설치가 돼 있을 거다,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약간의 압력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동 용기 자체에서 이제 약재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약재 CO2랑 그 질소 같은 경우 N2랑 CO2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나오면서 선택 밸브 탕 하고 치죠. 그리고 저장 용기 와서 탕 하고 치면서 저장 용기에 들어가 있는 약재들도 밖으로 방사시켜 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 저장 용기에 들어가 있었던 약재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때 선택 밸브를 미리 열어놨기 때문에 배관이 열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열린 상태로 약재가 지나가게 되면서 전부 다 분사가 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여기 선택 밸브라고 하는 부분은 평상시에 닫혀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관 자체가 닫혀 있어 있으니까 약재가 방사가 안 되는 상태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화재가 발생하면은 이쪽에서 약재가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서 약재가 나와야 되겠죠. 거기에 관련된 선택 밸브만을 열어줘가지고 길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림상으로 제가 여기 감지기가 작동했다라고 했으니 선택 밸브도 오른쪽 걸 쳐가지고 열어주게 되는 것이고, 그럼 저장 용기에서 나온 약재가 여기는 잠겨 있으니까 못 지나가겠죠. 근데 오른쪽 선택 밸브는 열렸으니까 배관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니 여기는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쭉 지나가서 약재가 밖으로 방사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근데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밑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화재가 발생해서 감지기가 작동하게 되거나 혹은 사람이 버튼 눌러가지고 수동 조작함을 누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어반 혹은 수신기 쪽에 신호를 전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수신기를 가서 보시게 되면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수신기를 가서 보시게 되면은 화재가 발생을 했으니까 화재가 났습니다라고 알려줄 수가 있는 화재 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빨간 색깔의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화재 등에 불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불 들어온 게 화재 등뿐만 아니고 한개더 있죠. 무슨 등? 지구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강이실이냐, 2강이실이냐, 3강이실이냐, 4강이실이냐, 5강이실이냐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끔 그 불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1번에 불 들어오고 화재 등에 불 들어오면 1강이실에 화재가 났다라고 알려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수신기로 신호가 전달이 되고 수신기에서 화재 등과 지구등에 불 들어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신기 쪽에서는 기동용기로 먼저 신호를 보내주고 주죠. 약재를 터트려야 되니까. 근데 기동용기 자체한테는 신호를 못 보낸다고 했죠. 기동용기에 무언가가 설치가 돼 있으니까 걔한테 신호를 보내서 걔가 기동용기를 오픈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전자밸브. 전자밸브. 이안 기동용기에는 솔레노이드 밸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걸 전자밸브라고 해요. 전자밸브.
용기 자체는 신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밸브한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밸브한테 신호를 보냈더니 이 밸브가 작동하면서 기동용기 뚜껑을 확 열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기동용기 안에는 약재를 터트려줄 수가 있는 CO2라든지 혹은 질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나오면서 자 이쪽 실이냐 이쪽 실이냐 이제 그걸 신호를 보냈겠죠. 그래서 오른쪽 실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오른쪽에 약재를 터트려야 된다. 그럼 오른쪽에 관련된 선택 밸브로 가가지고 확 열어줍니다. 압력을 가해주는 거죠. 그럼 밸브가 딸까닥하고 열리게 됩니다. 그럼 이 배관에 길을 만들어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있었던 그 가스들은 어디로 가냐? 저장용기로 갑니다. 저장용기를 가서 뚜껑을 착 쳐줍니다. 그럼 저장용기 뚜껑 열리면서 밖으로 약재가 나올 수가 있겠죠. 약재가 쭉 밖으로 나오는데 얘는 선택 밸브가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배관이 막혀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막혀있으니까 위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겠죠. 오른쪽에 있는 배관으로 쭉 가서 보니까 여기는 열려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약재가 쭉 위로 올라가서 방사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작동 순서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내용 교재 상으로 그 오른쪽 351페이지 추가 학습에 내용 조금 더 넣어드렸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에 들어가는 수신기 지연 타이머 가서 보시게 되면 이 수신기 지연 타이머 같은 경우는 여기 수신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 기본 강의 때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원래 이렇게 수동 조작함이나 감지기를 통해서 수신기로 신호 전달돼서 오고 수신기에서 여기 솔레노이드 밸브로 신호가 전달이 될 때 바로 전달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 타이머가 세팅이 되어 있어서 타이머가 다 돌아간 다음에 신호가 전달한다라고 했었죠. 사람들이 피난할 시간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애초에 처음부터 타이머 세팅할 때 0초로 했으면 바로 신호 갈 수밖에 없고요. 타이머를 만약에 60초로 세팅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호가 들어오고 나서 60초가 지나고 나면은 기동용기 쪽으로 신호를 보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뜻으로 이렇게 네 번째 수신기 지연 타이머 작동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그 이후에 딸려 나오는 걸 보면은 전자밸브 작동하고요. 기동용기 가스가 밖으로 나와서 선택밸브 열고 저장용기 열어줬다. 그래서 약재 방사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홉 번째 나오게 되는 방출 표시등 점등이라는 내용 가서 보게 되면 방출 표시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재가 지나가게 되면은 여기 부분 약재가 저장용기에서 나와가지고 쫙 지나가다 보면은 여기 PS라고 압력 스위치 있는 거 보이시죠? 약재가 팡 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 배관 내의 압력이 살짝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그 압력 스위치가 그걸 알아서 압력이 변화됐다는 걸 알아차리는 스위치예요. 신호를 보내줘요. 수신기한테 약재가 지나갔다. 그래서 위에 있는 방출 표시등한테 신호를 다시 전달해줌으로써 불 들어오게끔 만들어줍니다. 방출 표시등 불 왜 켜겠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내부에는 약재가 터져서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문 열지 말아라 라고 해서 문 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재가 방사되면은 이렇게 방출 표시등에 불 들어온다 라는 내용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시험 나왔던 내용의 문제를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작동 순서로 옳은 것은 자 가장 첫 번째 뭐가 작동하겠어요? 이거는 감지기, 수동 조작함 없죠. 감지기가 먼저 작동한다라고 표현돼서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작동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신호 보내겠어요? 수신기로 시험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수신기, 수신 제어반, 그냥 제어반 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신기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수신기 자체에서는 어디로 신호 보내게요? 기동용기를 열어줘야 되죠. 근데 용기 자체한테는 신호를 보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용기에 붙여있는 전자 밸브한테 신호를 보내죠. 이걸 솔레노이드 밸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신호 보냅니다. 그럼 밸브가 딸까닥 하고 문을 열어주면서 기동용기가 작동되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가스가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럼 이 가스 자체가 나오게 되면서 저장용기를 개방하게 되는 것이고 얘는 선택 밸브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재가 방사됩니다 라는 그런 순서로 가져가시면 된다.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이음, 비음이라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58번도 마찬가지로 또 가서 보게 되면은 옳은 것은 나 가장 첫 번째 화재 감지기가 작동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수신 제어반으로 신호를 전달 보내줍니다. 수신 제어반 수신기
감시 제어반 다 같은 말이에요. 수시 제어반 신호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제어반은 어디로 신호를 보내냐? 기동 용기를 열어줘야 되는데 전자 밸브로 신호를 원래 보낸다고 했었죠. 근데 내용 가서 보니까 지금 전자 밸브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어요. 그럼 전자 밸브 그냥 패스하고 바로 기동 용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기동 용기 보내주고요. 용기에서 나오게 되는 가스 압력들에 의해서 선택 밸브와 저장 용기가 열어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나온 약재가 밖으로 방사된다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의 순서들은 생략돼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니까 전반적인 내용만 확인을 하시면은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59번 소화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선 첫 번째 가서 보게 되면 산 알칼리 소화기는 가스계 소화기로 분류된다. 산 알칼리는 수계로 포함이 됩니다. 수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스계 아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산 알칼리 소화기는 지금 현재 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냥 수계 중에 하나구나 요 정도에 대한 특징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CO2 소화 설비는 화재 감지기, 선택 밸브, 방출 표시 등 압력 스위치 등으로 구성된다. 자, 우선 가장 첫 번째부터 감지기 있었어요. 감지기 있었어요. 그래서 교차 회로 방식으로 연결된다, 신호 보낸다 라고 했었죠. 선택 밸브는요? 있었죠. 배관을 막고 있었죠. 선택 밸브를 열어줘야만이 배관이 열리니까 약재가 지나갈 수 있었죠. 자, 방출 표시 등 약재가 방출되고 있으니까 이 실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등에 불 들어온다 라고 했습니다. 압력 스위치 이 방출 표시 등에 불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약재가 지나갔다라는 것을 압력 스위치가 알았기 때문에 이 압력 스위치가 압력이 변화된 걸 안 거잖아요. 그럼 약재가 지나갔다라는 걸 안 거거든요. 그래서 방출 표시 등에 불을 넣어주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모두 다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슈퍼바이저리 패널, 슈퍼비조리 판넬이라고 보시면 돼요. 슈퍼비조리 판넬은 습식에 들어간다. 슈퍼비조리 판넬은요 수동조작함이거든요. 근데 습식은 수동조작함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건 어디에 들어가요? 슈퍼비조리 판넬 수동조작함은 우선 준비작동식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습식과 준비작동식을 많이 비교를 하기 때문에 슈퍼비조리 판넬은 준비작동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일제 살수식에도 수동조작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제 살수식 것도 맞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준비작동식이다라고 먼저 수정을 해주시고 일제 살수식에도 있다라고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순환 배관은 체절 운전 시 수온 하강 방지를 위해 들어갈까요? 수온 상승 방지를 위해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